네, 이번에는 직사각형 배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배열은 리본, 수정 탭, 여기 직사각형 배열 아이콘을 이용해 클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배열이 직사각형 배열 말고 두 가지 배열이 더 있는데, 자, 옆에 조그마한 화살표 누르면 직사각형 배열뿐만 아니라 경로 배열과 원형 배열 명령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령어는 array, RECT가 되겠고요. 엔터에서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을 더 알아보기 위해 파이 50mm인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서클, 중심점, 그다음에 지름 50, 엔터 하면은 이렇게 원이 그려지고요. 자, 우리 array라고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객체를 선택하고 확인 하면은 여기서 직사각형, 경로, 원형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 배열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요. 직사각형 배열 명령 실행한 다음에, 자, 이 50파이 객체 선택한 다음에 확인 하면은 여러분들, 네, 제일 첫 번째로 리본이 좀 달라진 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지금 원래 리본에 제공하지 않았던 배열 상황별 리본 탭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각 옵션들이 주어지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원본 객체를 기준으로 벌써 여러 개의 원이 배열돼서 나타나는데, 이 기본으로 설정된 요 값만큼 지금 현재 원본 객체를 기준으로 배열되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리본 탭, 배열 상황별 리본 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처음에 지금 우리가 직사각형 배열을 선택해서 유형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열을 보면은 지금 열하고 4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열이 어떤 걸 말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자, 요게 한 열, 두 열, 세 열, 네 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값을 뭐 5로 변경하면 열이 하나 더 추가가 되고요. 열 값을 3으로 조정하면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그 사이 값은 요 열과 열 사이의 피치예요. 그래서 요 사이 값을 100으로 조정하면은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아래 전체가 있는데, 요거는 열 개수와 그다음에 피치 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행은 어떤 걸 말할까요? 자, 이렇게 한행, 두행, 세행. 요걸 행이라고 말하고, 행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숫자를 변경하면 바로 적용돼서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이 피치 값도 80 변경하면 이렇게 바로, 80은 별로 티가 안 나네요. 100 변경하면 이렇게 바로 적용돼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전체 값은 마찬가지로 행의 개수와 그다음에 요 피치 값을 계산해서 나타나지고요. 전체 값을 조정하면은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사이 값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전체 값을 500 하게 되면 이렇게 사이 값이 정해집니다. 자, 그 옆에 보이는 요 수준은 요거는 이제 Z축을 기준으로 배열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 시간에는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연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 현재 연관 기능이 켜 있어요. 연관 기능을 켰을 때랑 껐을 때가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일단은 끄고 배열 닫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객체를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어떻게 선택이 되죠? 각각 단일 객체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예, 원본 객체를 기준으로 여러 개의 원이 생성된 거예요. 네. 근데, 자, 요 원을 하나 카피를 해서 다시 직사각형 배열, 그다음에 뭐 비슷하게 조정을 해볼까요? 300, 400이었나요? 네, 뭐 이렇게 조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요 연관 기능을 켜보겠습니다. 자, 킨 다음에 배열 닫기를 하게 되면, 자, 겉으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여기 객체를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객체를 하나 선택을 하면은 앞서 연관 기능을 끄고 배열한 것과 다르게 전체 객체가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달라진 게 있죠. 바로 배열 상황별 리본 탭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설정값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의 개수를 예를 들어 7, 그 다음에 행의 개수를 2 하면은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열의 개수를 4,
행위의 횟수를 5 하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배열 닫기 하면은 이렇게 바로 수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관 기능을 끈 것과 켠 것의 차이 이제는 잘알 거라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그 이제 연관 기능을 켜고 배열한 객체의 그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객체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파랗게 여러 그립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립을 클릭해서 움직이면은 원본 객체 플러스 배열된 모든 객체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조그만한 삼각형 그립을 클릭해서 움직여보면 열의 피치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제일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립은 열의 이렇게 개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은 행의 피치를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제일 위에 있는 거는 행의 개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립은 행과 열의 수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